안녕하세요. 취업의 가장 중요한 스펙 중 하나가 자격증이잖아요.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. 제가 회계 2급이랑 1급 시험을 봤는데 둘 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각각 한 달씩 공부를 했고 뒤에 강의가 이해도 잘 되고 너무 재밌어서 현재 에듀윌에서 전산 세무 1급 도전 중에 있습니다. 기초 회계 특강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 개념을 잡고 개념을 모두 끝내고 나서 실무 교재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시거든요. 부자산 처분 문제는 먼저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을 먼저 계산을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찬찬히 풀어나갔습니다. 자격증 급수가 높아질수록 외울 게 너무 많아져서 정말 힘들었거든요. 교수님께서 강의를 두 번 이상 들으면 이해가 갈 거라고 하셔서 그날 이회독을 하고 프린트를 해서 수시로 봤던 것 같습니다. 여러 강의를 비교해봤는데 에듀윌이 교재와 강의 모두 만족시켜주는 곳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어요. 실제로 들어보니까 교수님들이 정말 재밌게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제 소개를 좀 먼저 하면요. 이제 그래서 공인연대학교를 했고요. 난 지금 2020년입니다. 또 모르는 것이 있어서 답답할 때 학습질문 게시판에 올리면 정말 자세하게 바로바로 답변해주셔서 정말 편했고요. 교수님이랑 제가 1대1로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모르는 게 정말 상당히 많았을 때마다 질문 올리면 빠르면 다음날까지도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해주셔서 좋았고 되게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. 또 에듀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편하게 학습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이해도 많은데 부족했어요. 이게. 칸이. 취준생 여러분들도 에듀윌에서 자격증으로 스펙도 쌓고 환급으로 돈도 벌어가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 에듀윌은 합격이다!